오정희 씨는 바속불을 열어주십시오. 아, 자, 이렇습니다. 이래요. 이래요. 이래요, 이래요. 와. 비주얼로 완벽하게 붙었어요. 어, 색깔도 너무 비슷해요. 와우. 와우. 지금 플레이팅도 너무 비슷해요. 이제 아마 뭐 그 비주얼을 보고 어머님의 음식을 찾는 것은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와, 근데 진짜 향도 거의 흡사해요. 어느 쪽이 몰라요. 내 거? 우리도 몰라요? 안 보여. 추억을 음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정희 씨의 맘마타임 시작합니다. 예! 예. 먼저 순서상 1번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힌트를 줄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은 모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모든 자녀들이 제 딸 음식이 나오면 뒤적뒤적 거리네요. 바로 맛은 안 보고 뭘 찾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표정이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부드러웠어요. 이게 우리 어머니 식감이랑 가장 흡사했고. 자, 일단. 자, 일단. 고개를 끄덕하시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혼돈의 타임이 시작됐다. 표정이 모르는데요, 지금. 이제 혼돈의 타임이 시작됐어요. 맛 차이가 거의 없어. 거의 없다. 거의 맛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근데 진짜 우리 셰프님들도 대단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네. 어머님의 오징어 볶음을 스택에서 주님을 거둘 것이냐? 아니면 최종 스택에 앞서 어머니와 이혼의 셰프님은 문 뒤쪽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어머니, 이쪽으로 가시죠. 이제 이 문에서 둘 중에 한 명만 나옵니다. 아, 내가 얘기해도 돼요? 어? 어머님이요? 종효가! 종효가! 못 맞추면 집에 못 들어와요. 못 맞추면 집에 못 들어와요. 어머니가 저 정도로 잠시만요. 예. 다시 한 번 더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종혁아 잘해라. 종혁 씨도 오늘 어머님 이런 성부욕을 살면서 처음 알았대요. 어머님이 손잡고 진짜... 같이 들어가. 아니, 제가 어머니 이렇게 왠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떨지 마세요. 이렇게 떠세요.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봤어요. 이제는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 오정혁 씨가 어머니의 군산 오징어 볶음 맛을 헷갈려 하기를 하늘에 바라보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